오늘은 BJ 봉사단 첫 활동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 그럼 오늘 제가 진행할 콘텐츠는 바로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인데요.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거의 생필품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또 가방에 넣고 약간 그래야 되잖아요. 마스크를 잠시 벗는 일 있을 때 귀걸이 부분에 걸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혹시라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, 분실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, 보관이나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스트랩을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계시죠. 마스크 스트랩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단히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사서 할 수 있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만들 스트랩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. 이렇게 이제 면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비즈 스트랩이라고, 비즈 보이시죠? 너무 예뻐요. 이런 거 조금 이쁘게 이런 거를 꾸며가지고 스트랩을 만드는 겁니다. 저희가 비즈로 된 스트랩 5개, 리본으로 된 스트랩 5개를 만들 거예요. 일단은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그 비즈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뻐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이런 청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시죠. 이게 사실 센스잖아. 센스 있게 만드는 건데 저의 센스랑 저의 감각 한번 믿어보시겠어요? 처음 부분이랑 끝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만큼이 50cm인데 이만큼 묶어야 되니까 여기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지금 테이프를 붙였고요.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를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붓을 차곡차곡 비즈를 넣어줍니다.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진짜 이 구멍을 보면서 집중도 할 수 있고 행복하네요.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이지가 않고 싹 사라지는 이 기분 아시나요? 그럼 저는 약간 눈이 어두워서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. 이게 하나하나 깨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바늘을 써가지고 할게요. 아, 이거 진짜 힘드네. 이게 내가 눈이 좀 나빠졌나 봐. 돋보기 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. 지금 왜 내가 핑크 퍼플 하는 줄 알아? 핑크랑 퍼플만 좋아. 여기 있는 색깔 중에. 또 이제 어머니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시잖아.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 하면서 이 색깔 빼고 다른 색깔 하고 싶은데 앞에 걸 다 빼. 저 중간에 거 색깔 바꾸고 싶은데 다 빼야 돼. 이게 되게 막 컬러가 많았으면 좋겠다. 예쁘게 할 수 있을까? 내가 만든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난 색깔 이쁜데 이렇게 조금 티나는 이런 빨간색, 이런 파란색 좀 이런 느낌 괜찮지 않습니까? 어떤가요? 여러분 벌써 이만큼 만들었어요. 지금 이 정도 길이면 좀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 길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 정도 길이면 괜찮은 것 같고 스트랩이요.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묶었다. 그치, 이거 어떻게 묶으셨죠? 아, 묶자마자 바로 풀려버리네. 묶자마자 바로 풀려요. 자, 여기 이제 그 후크 선장 갈고리가 있죠. 밑에 보이시면 이제 동그라미 있잖아요. 동그라미로 선을 넣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커. 그래서 이걸 매듭을 지어도 이게 선이 너무 가늘어서 매듭을 지어도 이 선을 통과해버립니다. 일단 매듭을 여러 번 지어볼게요.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매듭을 여러 번 지어서 그 매듭의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.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. 지금 매듭 찍고 있단 말이야. 마무리 매듭이 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. 잘 풀려요. 손 잘 되는데요? 축하드립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쓰는 건데 너무 예쁘지? 근데 센스 있지? 잘 만들었지 얘들아. 솔직히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트를 넣었어요. 저는 하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리려고
센스 있게 잘 만들었죠? 짜잔! 보여 보여 예쁘지? 여러분 어때요? 난 너무 이게 귀엽고 깜찍하고 마음에 들어. 그 스트랩을 연결을 하면 되죠. 연결을 합니다. 이렇게. 오, 요렇게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오, 요렇게 이제 해놓고 다 찰 때는 이렇게 차고 참 됩니다. 그리고 또 요즘 패션이 또 패션 시대 아니겠습니까? 느낌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이거는 되게 빨리 만드니까 여기 짧게 있죠. 끝에를 이렇게 찝은 다음에 아! 했어. 우와! 자, 처음에는 손의 악력으로 자리를 좀 자리를 한번 잡아줍니다. 하지만 맞지 않는다고요? 뭔가 살짝 비뚤어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살짝 비뚤어진 것 같은데 살짝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? 뭔가 이쪽이 조금 더 낮은 것 같거든요?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만든 마스크 스트랩, 이렇게 면 마스크 스트랩, 이거 예쁘죠? 자, 면 마스크 스트랩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, 여러분, 비즈 스트랩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, 예, 보시면은, 빨주, 노, 초, 파, 남, 보, 핑, 흰 색깔까지 들어갔고요. 또 빨, 파, 흰이 들어갔고요. 또 깔끔하고 예쁘죠? 약간 남성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예쁘죠? 약간 구찌의 그 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이게 약간 갈색, 초록색, 빨간색, 흰색 섞어가지고 약간 구찌 느낌 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아, 요거 면 스트랩이 만들기도 편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나는 약간 요런 무난한 걸 좀 더 좋아합니다. 뭔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시면은 약간 요런 것도 좀 좋고 개인의 성격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뭐 제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 저도 이건 줄 것 같아요. 이쁘잖아. 구슬 이쁘잖아요, 구슬. 와, 다섯 개 다 만들었어요. 와, 이거 다섯 개 다 만든 BJ 있을까? 와, 너무 이쁘다, 근데. 어떠셨나요, 오늘?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, 이거 있죠. 그리고 요즘 마스크 팩이라고 듣면서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. 가위로 귀 있는 부분 자르고 돌돌돌돌 말아서 버린 뒤에 손 깨끗이 씻고 아무쪼록 코로나19 우리 각자 자기 안전을 지키면서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지 않도록 다른 분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간슬 마무리 바라꾼 바이더큐